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성품 열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부족한 열정 극복하기. 열정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열정이 충만하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 옆에 가면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열정이 가득하고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옆에서 또 지켜보면서 그분이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충분히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강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휩싸여서 그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 열정을 나타내는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복음을 자랑합니다.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너무나 위대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해 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죠. 그 사람이 어떤 지중해 어떤 섬에 있는 그런 원주민이라든지 토인이라든지 인종과 국가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그 언어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지혜가 있든지 지혜가 없든지 간에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의, 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줍니까?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거룩하다 깨끗하다 인정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죠.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태동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생적으로 이 로마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이산 가족처럼 멀리 흩어지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못 돌아온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뒤에 이어 나오는 제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엔 로마까지 잡혀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 세계에 그래서 페르시아와 바벨론, 시리아 그리고 지금 여기 지도에 보는 바와 같이 여기 이 지역 북쪽엔 흑해 그리고 왼쪽에 에게 그리고 남쪽엔 지중해 둘러싸여 있는 바로 이곳을 아나톨리아라고 합니다. 아나톨리아죠. 소아시아라고 부르죠. 소아시아. 이 아나톨리아라는 말은 뭐냐면 동쪽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 터키죠. 터키 지역이죠. 요 지역이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여기서 바다 건너가면은 그리스죠. 그리스.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 그래서 동서양을 이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반도가 되겠습니다. 이 소아시아죠.
여기도 많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고요.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도, 그리고 로마 지역에도, 여기 로마죠. 로마 지역에도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언제 오냐면 바로 유월절날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거죠.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은 이제 보통 3, 4월에 있습니다. 유월절날 와서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고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이후에 이제 50일째가 되면은 오순절이 또 있어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 오순절을 지키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에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부어지기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그 오순절날 강력하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지게 되면서 불 같은 것이 막 나타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불이 막 떨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죠. 방언이라는 것은 각 지역에 실제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오순절날 많은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기 어디 페르시아 어디 깊은 어느 곳에서 왔는데 아 지금 갑자기 저 위에 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막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어 내가 태어난 저 페르시아 어디 그 언어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놀라.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왔는데 로마 어디의 지역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작지만 어떻습니까? 작지만 여러 지역에 사투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투리는 어때요? 아주 내가 그 고장에 태어났으면 그 말이 들리면 정감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저 위 다락방에서 각각의 언어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영어로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스페인말로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어느 섬에서 나오는 말을 듣기도 하고 뭐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아프리카의 말이 나오고 이야 아람어 무슨 페르시아 말 각 나라 지역의 언어가 쫙 들리는 거지. 이게 바로 오순절의 기적입니다.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야 왜 지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수를 이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는데 그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나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줄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의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덮어주는 그런 옷을 가리켜 옷.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한 옷이 되어서 죄악된 우리를 갖다 다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하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보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뿌려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젠 죄의 영향력에서 율법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구원의 복음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오순절날 전파가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왔던 이 사람들도 로마로 돌아가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성령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로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언제 로마서를 쓰게 되냐면 3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 거쳐서 이제 에베소에서 그리고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바로 그리스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남쪽 고린도 지역, 여기를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가야 고린도에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로마로 로마의 그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서 못 가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로마로 꼭 가서, 왜 그렇게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이미 성령께서 앞으로 로마로 갈 것이다 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에 이제 자생한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었던 거지. 대면하여서 직접 만나봄으로써 그들에게 무엇인가 귀한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또 만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은사들을 나누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대면에서 하는 거예요. 대면에서. 전화로 하거나 무슨 인터넷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대면하여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거죠. 대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언제 그럼 로마를 방문하느냐.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못 갔어요. 못 갔는데 나중에 언제 가냐면, 밑에 지도를 보시면 이제 바울이 아까 그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 못했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서 잡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고 가이사랴로 이제 호송되어서 가서 거기서 2년 동안 그 감옥에 갇혀있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죠. 왜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했을까요? 성령님께서 너는 로마로 갈 것이다,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무슨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돈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거쳐서 가다가 그레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고, 그 배가 도착했는데 이제 이미 겨울이 이제 오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다가 큰일 나는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선주와 선장이 배를 움직이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갖고 이렇게 떠내려와서 배가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배가 그냥 콱 처박혀서 여기에서 배가 이 섬에 닿게 되죠. 그래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셔갖고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섬 사람 추장의 이제 아들이 그 이질 그 뭡니까? 장티푸스, 말라리아 이런 거 걸려갖고 다 죽게 생겼는데 바울이 이제 그를 고쳐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섬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섬에 완전히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 그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섬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도 모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섬을 이제 섬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잘 도와줘서 또 다음에 오는 배를 타고서 이 시실리아와 이 이탈리아 요 사이 좁은 해협을 지나서 부디올이라는 곳에 상륙을 하게 되죠. 부디올. 이 부디올이 바로 그 유명한 나폴리 향입니다. 나폴리 향을 들어와서 육로를 통해서 로마로 이제 큰 대로를 통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이 로마 성도들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을 맞아서 쫙 내려옵니다. 로마에서. 로마시에서 내려와서 바울이 머물고 있는 여관에 이제 와서 거기서 한 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직접 이제 만나게 된 거죠. 바울의 소문을 듣고 있다가 이야 바울 사도가 드디어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기쁨으로 서로 만나고 그런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바울이 로마로 입성해서 들어가게 되죠. 로마로 들어간 바울은 거기서 어떻습니까? 또 2년 동안 가택에 연금된 상태에서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때 고린도에서 왜 로마로 왜 못 갔냐면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전도한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특별히 어려운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자주 일어나고 그래갖고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모금하게 된 겁니다. 헌금을 모금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도 가서 이제 그들이 하는 그 헌금을 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죠. 그랬지만 여러 가지 이제 겨울이 닥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게 됐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왜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정말 가기를 원했어요. 그 로마에서 살고 있는 정말 그 믿음을 가진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아직 거길 방문도 못했는데 그 멀리 떨어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그들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 그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을까? 그런 모든 것들을 직접 만나서 그것을 들어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로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만나보지 못했지만 직접 대면하여 보지 못했지만 그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깊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사랑하고 있어. 그들을 대면하여 만남으로써 그 사람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임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특별히 그 시대가 고난의 시대고 어려운 시대라면 그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만나고 모여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진 믿음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이야기하고 간증하면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때를 반드시 이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내야 된다는 그러한 이제 동질성을
예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동질성을 이제 서로 확인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스페인으로 갈 것인데 그때 너희를 만나볼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지금은 못 가지만 스페인으로 내가 갈 것이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잡혀있다가 2년 후에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한 1년 이상을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죠. 복음 전하러. 그때 스페인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마게도냐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알바니아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 남쪽 섬들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야, 쉬지 않고 이러한 강렬한 열망을 갖고 이렇게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복음 전하러 가서 무엇을 나눠주기를 원했다고 그랬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 신령한 은사는 영적인 풍성한 축복이면서 이거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킵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그런 능력들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능력들을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런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능력이 은사가 임하도록 그렇게 나는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뜻에 그거를 나눠주고 싶어 했고 그럼으로써 그런 능력이 임함으로써 어떻습니까? 교회가 더 이제 풍성해지고 교회가 더 하나가 되고 교회가 더 어떻습니까?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 그 열매는 믿음의 열매이고 복음 전도의 열매이고 그 열매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의 열매입니다. 성결. 거룩함의 열매.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예전에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이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거죠.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 이 세상과 이 세속의 쾌락과 정욕에 물들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연합과 성결과 거룩한 믿음의 열매를 평강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기를 원했는데 그 길이 지금까지 막혔도다. 왜 그렇게 막힐까요?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종인데 왜 가는 길을 이렇게 빨리빨리 안 열어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응?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있고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왜 길이 이렇게 막히고 안 열리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어. 모든 일이 막 다 형통하고 사도 바울이라서 모든 일이 막 다 잘되고 막 모든 일이 다 행복하고 막 슬픈 일은 하나도 없고 기쁜 일만 있고 막 그냥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일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0년이 넘도록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리아 지역과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 지역과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수천 마리를 갔다가 걸어 다니면서 그 황량한 소아시아 지역이 막 거기가 대단히 그 고지대입니다. 고지대. 북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큰 산맥들이 있고 그런 고지대에 그런 곳을 지나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밤이 되면 막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렸다고 그랬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만났고 동족들의 위험이 있었으며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세 번이나 파산해갖고 물에 빠져서 그냥 야 이렇게 내가 죽는 것으로 죽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어 왜 당신의 그 위대한 종을 그렇게 바다에 빠지게 하고 그 고난을 주고 왜 그러냐 이거야 그냥 편안하게 가게 하지 또는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태장이라고 해서 그냥 엉덩이를 막 몽둥이를 치지 않습니까? 그거를 40대 때리면 죽어요. 그래서 한 대를 빼서 39대 맞는 것을
세 번인가 몇 번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와, 그렇게 맞으면 몽둥이 찜질을 하면 걸어다니지도 못하잖아요. 야, 그런 고통을 당하고 눈물과 애통과 아픔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준 그 각 지역의 갈라디아 지역, 무슨 에베소,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카,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이 정말 복음 가운데 내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잘 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수많은 이단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막 그렇게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단의 사상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거룩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바로 서서 그들이 끝까지 고난을 이겨내고 가야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울이 항상. 자, 이렇게 바울의 삶이 모든 것이 평탄하지만 않았다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든 걸 다 열어주고 그냥 힘들지 않게 그냥 좋은 찾아주시고, 배고프지 않게 그냥 사람들이 막 헌금도 많이 해갖고 그냥 풍성하게 해주시고, 뭐 집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왜냐하면 바울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에 있어서는 바울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도리어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버림받아서 교만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다가. 그래서 그를 겸손하게 하고 그를 낮추게 함으로써 나의 능력은 네가 약할 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는 어떤 강력한 그런 어떤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갑자기 뭐 쓰러진다든지 그런 어떤 간질인지 뭔지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다. 안 고쳐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다. 세 번 기도하고서 이제 더 이상 바울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 이것을 내가 이제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되는구나. 고난과 어려움과 자기에게도 이런 육체의 가시와 같은 아픈 질병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너의 그 질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무슨 병을 고친다고 하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말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제 주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데 표대를 향하여 그가 그렇게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이 길은 이렇게 모든 것이 평탄하지만은 않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의지해서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과 인간의 열심으로 이러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가 되셔서 이 모든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겁니다. 바울과 우리들은 바로 성령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이제 그릇인 것이죠.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나는 이게 바울의 복음에 대한 복음 전도자의 자세이며 사상입니다. 바울의 사상. 뭐냐면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고, 이 복음 전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빚을 졌다. 이 빚을 내가 갚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다 하는 이런 강렬한 열망을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계속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복음에 빚진 자의 자세로 그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가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의 그 어떤 이제
이 복음을 전함을 받는 그 사람들로부터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사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도로서의 그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가서 가는 곳마다 바울은 스스로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새로 복음을 이제 전해서 거기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아유 여러분 저 좀 사례비를 좀 주십시오. 월급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천막을 짓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텐트 메이커. 천막을 지을 줄 알아. 텐트를.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 자기 생활비와 함께 복음 전도하는 일꾼들의 생활비를 벌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정도로. 왜냐? 복음에 빚진 자의 자세로 그가 이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대면하여 만나보기를 원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신분이나 지위나 부귀 귀천이나 지식에 많고 적음이나 가문이나 문벌이나 인종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지역이나 언어를 뛰어넘어서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아유 저런 사람이 무슨 새로운 새 사람이 되겠어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결하고 깨끗한 정의롭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바울이 체험하였던 거죠. 귀신이 들려서 그냥 막 정신이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옷도 입지 않고 막 그렇게 난폭했던 사람들이 옷을 깨끗하게 입고 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온전한 인격을 갖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줍니까?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아유 조금만 뭐 하면은 그 사람 보기 싫어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맞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인간의 의와 다른 거예요. 인간의 의. 율법이나 인간의 의와 다릅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어떤 열심을 내고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떤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써 돈을 갖고 무슨 자기의 지위를 사고 자기의 인격을 포장하고 뭐 하여튼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가 쌓아놓은 이런 모든 공적들 그것을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 그 자기의가 이제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많이 기도를 하고 무슨 참선을 하고 무슨 막 그냥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연습을 하고 단련을 하고 금식을 하고 밥을 먹지 않고 뭐 수련을 하고 아무리 하지만 어떻습니까? 거룩함과 의로움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순간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정욕에 그 욕심에 그 한순간에 확 무너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자기 의의를 통해서 절대 거룩함에 이를 수 없고 완전한 의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주어져야 됩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위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이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들어오셔서 그가 인간의 이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대속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거하는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속에 이? 율법의 정죄함 속에 죄인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이런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거룩한 몸을 바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었던 인간들을 율법에서부터 해방시켜버리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옷으로 표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옷인 것입니다. 흰 옷인 것입니다. 의의 옷인 것입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옷이 탁 입혀지고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빛의 갑옷이라고 합니다. 빛의 갑옷이 딱 입혀짐으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보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의롭다라, 너는 거룩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결코 율법으로서 그 사람이 의롭게 되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이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from faith to faith입니다.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온전히 다 믿음 믿음으로서만이 그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근거는 오직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위와 열심과 자기가 무엇을 함으로써 얻어낸 그런 인간의 의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열심을 냈습니까?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반드시 로마에 가서 너는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야, 로마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죠. 그리고 로마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죠. 로마 제국 시대의 4대 도시는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죠? 바로 로마.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로마. 로마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에베소. 에베소가 바로 로마 제국 시대의 4대 도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울이 복음 전도를 시작한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것이 바로 당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입니다. 도시. 그래서 로마까지 들어가서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될 사명과 빚이 있었다는 거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열심과 열망이 그렇게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육체의 욕망을 쫓아 이 죄악된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길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열망을 갖고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제 그 길을 쫙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도자로 담력 있게 나가야 됩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당시에는 뭐 예수를 믿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예수의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비천하게 여기고 그걸 믿는 사람을 갖다가 아주 무시하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갖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력을 갖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달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